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호! Check it out!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랜만에 승용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저도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사니까 많이들 클릭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에코스가 좀 오래된 중고차긴 하지만 단점을 못 찾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고장나는 부분, 예를 들면 좌석에 냉온풍이 뭐 오작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발이라고 보긴 좀 그렇잖아요. 노후가 돼서 고장난 거니까. 이런 부분도 다이로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자료를 찾아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근데 조회수 영상이 너무 부족하면 영상을 찍을 때 약간 그 성취감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을 촬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콘텐츠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입장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바로 에코스를 타시는 분들, 법인차량의 리스라든지 회사의 대표님들은 관심이 있으실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대형 세단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운행을 현재 하시고 계신 분들은 가장 고민거리가 연료비라고 생각해요. 연료비 제외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뭐 그냥 휘발유가 되든 LPG가 되든 디젤이 되든 운행에 필요한 순수한 비용, 그러니까 연료비죠. 연료비와 보험료, 세금, 요 정도가 기본적인 유지비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아까운 돈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운전 경력이 오래돼서 보험료 할인은 더 이상 없대요. 30만원대 후반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종합보험이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는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50% 경감이 되잖아요. 30만원대 후반, 40만원 초반이었나? 그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화물차니까 28,5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는 아낄 수 있는 돈이 더 이상은 없어요. 모든 게 다 다운되어 있고 연료비를 절약해야 길바닥에 버리는 그런 돈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LPG로 개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예 100% LPG로 개조하는 게 아니고 LPG와 휘발유 겸용으로 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딜레마가 생겼어요. 과연 이 300만원짜리 차 에쿠스에 200만원의 개조비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차량가액 500만원으로 08년식 에코스를 운행하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에코스 사오는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제가 마음에 드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LPG 개조와 관련돼서 좀 의견을 여쭙고, LPG 개조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어때? 미끄러져? 야, 흘러. 흘러? 제가 고민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차는 널려 있어요. 근데 제 기준에 필요한 차량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에요. 2004년식 SM5 LPG 차량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다가 그 차량을 정리하고 이 차로 넘어온 이유가 바로 안전성 때문이거든요. 자세 제어 장치도 없고 ABS도 없고 그리고 에어백도 없었습니다. 에코스 같은 경우는 에어백이, 전체 에어백이 있어요. 커튼 에어백, 사이드 커튼 에어백,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뭐 다 에어백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SRS 에어백이어서 사고 시 안전벨트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있어서는, 저도 그 당시에 그 차를 200만원 주고 가져왔지만 200만원짜리 차와 300만원짜리 차로 비교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는 거죠.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SM5. 제 스스로 운전하면서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정이 가고, 그리고 또 썩어도 준칠하고, 승차감도 제가 찾던 딱 그 스타일이에요. 물렁물렁하면서 부드러운.
다 왔어? 아유. 아직 200km 남았어. 아, 근데 진짜 편하게 왔어. 차 그렇게 만족하면서 타는데 뭐가 문제냐? 그냥 타면 되지. LPG 개조에 대한 글을 안 봤으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비 관련돼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연비고, 3000cc 이상 세금 어떻게 감당하냐고 하는데 연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았고, 통풍 시트도 좀 고치고, 정보를 얻으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LPG 개조와 관련된 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만족스럽다, 연비가 좋다, 아 그래? 그러면 도대체 연비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LPG든 휘발유든 리터당 5kg 전후라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5kg 전후라고 보긴 좀 그렇고, 사실 6kg 전후라고 봐야 되겠죠? 5kg 정도라고 보니까 현재 휘발유 가격이 1280원이에요 1300원이 조금 안 되고, LPG 같은 경우는 저렴한 곳은 699원, 비싼 곳은 700원 초반.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 두 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리터로 따지면은 LPG는 2리터, 휘발유는 1리터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터당 6kg 전후의 연비라면 LPG도 6kg, 그리고 휘발유도 6kg. 그렇다면 같은 비용으로 봤을 때 LPG로 개조한다면 두 배 이상은 더 달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기름을 넣었는데 1300원에 5만원을 넣었어요. 5만원을 넣었더니 트립 게이지에 표기되는 게 290kg가 뜨더라고요. 물론 50kg 정도, 그러니까 연료불이 들어왔을 때 50kg 정도 갈 수 있다고 표기가 되니까 5만원을 넣었을 때 250kg 정도, 5만원에 250kg라 그러면 만원에 50kg 정도 달릴 수 있네요. 제가 타는 이 에쿠스 같은 경우는 연비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만원이면 요즘은 7리터 정도 들어가니까 리터당 8-9kg은 찍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LPG가 솔깃한 게 만원이면 100km 가까이, 그리고 심지어 장거리를 갈 땐 100km를 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만원에 100km면 경차도 간당간당 할걸요? 만원에 100km를 찍으려면 리터당 20km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차량은 제 생각으로는 소형 디젤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는 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형 디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동 차량의 연비가 20km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좀 살살 타면 20km, 조금 밟으면 18km 전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차량들하고 연비가 만원에 100km를 찍는다? 그러면 이 차량들하고 연비가 비슷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수준? 그러면 엄청 연비 좋은 거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산다든지 막 이럴 때 뭐 판매자분들이 하는 말이 만원에 100km예요 어차피, 이렇게 설명하는데 만원에 100km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근데 LPG로 개조했을 때 만원에 100km다, 5만원을 넣었을 때 250km인데 5만원을 넣었을 때 400km 이상 간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료를 넣으니까 한 달에 25만원 정도 들어가는 연료비가 두 달에 25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개조해서 연비 좋다고 하면 막 밟고 다니겠지만, 그냥 평상시에 제 운전 습관이 이렇게 느긋하게 다니고 그렇게 밟을 수 있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두 달에 25만원, 한 달에 그냥 넉넉하게 15만원만 잡아도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딜레마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겁니다. LPG로 개조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휘발유 차량으로 타야 될까? 저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뭐 그냥 LPG로 개조하면 많이들 잔고장이 난다더라 라는 분들도 있고,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LPG 휘발유 겸용으로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큼은 단순하게 고장난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하니까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 있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MPI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200만원 정도 개조비가 들어가는데 뭐 카드나 현금 똑같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사업자 세금계산서까지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처음 차량을 가져올 때 차량이 연식 대비 운행 키로수가 굉장히 적고 컨디션이 타면 탈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잡소리도 하나 없고, 작은 문제점 저기 발전기 고장 난 거, 그런 거 한 번은 있었지만 나왔다.
저도 물어봐. LPG를 개조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정말 정밀한 점검 한번 하고 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하셨던 정보가 있으시면 저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민을 해보고 진행을 할지 말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더 재미있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을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잇 아웃.